지금은 장년 혹은 초로에 접어든 세대. 그 세대들의 유년기 혹은 소년기 때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삼촌에게 삼촌아 놀자라고 불러내 땅바닥에서 꼬누도 두고 말타기를 하던 기억이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나이 많은 조카와 나이 어린 삼촌이 그 꼬누놀이를 하다가 물리자느니 못 물린다느니 해서 급기야는 싸움질까지 번져 한바탕 소란이 일곤 하던 그때, 시어머니도 이남 칠녀, 며느리도 삼남 오녀 하는 대가족제 안에서 같은 해 시어머니 며느리가 한꺼번에 아이를 낳기도 해서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을 끝없는 산고 속에 살게 하던 그 세월들. 전쟁과 궁핍, 그 더 물러설 수 없는 고통에다 아이 낳는 고통까지 가세했고, 아이 낳는 일은 지금도 고통스럽다 하지만은 그러나 산부인과 병원은커녕 웬만한 산파나 조산원 한 사람 대기가 어려워 스스로 탯줄을 끊어 아이를 내던 시절, 우리들을 베고서도 논일 들일 집일 빠질 틈 없던 우리 어머니들은 우릴 그 고통 속에 낳고서도 바람 쐬며 다시 일 속에 파묻혀야 했던 그 잔인했던 시절,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변변치 않던 세월 속에서 낳는 고통은 다시 기르는 고통으로 이어졌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눕히곤 했지만 못 먹여 잃고 낳다가 잃고 해서 이남 칠녀가 일남 오녀로 줄어서 아직도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때 네 위로 둘이 있었고 네 아래로 하나가 있었지 하면서 봉분 없는 애총 속에 가라앉은 우리 형제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때 산후조리를 하지 못해 아직도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허리와 무릎을 시리게 하는 그때 그 한설인 시절. 아, 그때 못 먹어 저지 말라 이웃 안하게 첩동냥으로 코온 우리들이 오늘 그려보는 그때를 아십니까? 그 38번째 얘기는 진자리 마른 자리 우리 아기 때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얘기는 전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엄마가 숨진 피난길, 그 신장로 옆에서 혼자 버려진 슬픔을 아는지 아이는 하늘을 향해 울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선가 목사님이 됐다는 풍문이 전해오는 이 아이, 전쟁의 그 폐허 위에서 울며 찾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입니다. 피난지 수도 부산, 살을 애는 추위 속에 맨발인 채 저 아이는 엄마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고 보아왔던 이 아이들 모습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니만 못한 운명의 어린 생명들, 누구의 탓이랄 것도 없이 내팽개쳐진 전쟁 고아들의 삶은 이미 축복이 아닌 절망의 표현을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결같은 테마는 엄마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줌의 찬밥덩이와 허름한 옷까지, 그리고 작은 한 몸 누일 수 있는 잠자리만이 아쉬웠던 아이들에겐 엄마의 품속, 그것은 꿈에서도 닿을 수 없는 기억 속에 가물거리는 그리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50년대는 버려진 채 앓고 있었습니다. 다 전쟁 그 돌이킬 수 없는 원죄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밀려내려오고 있었지만 흙먼지 풀풀이는 척박한 땅에도 언제나와 같이 찾아오는 봄. 그래서 새 생명의 꿈틀거림도 시작되는 듯 어머니는 몸이 무거워 전쟁 속에 혼자 남아 먹을 것을 찾느라 냉이를 캐든 호미지를 자주 멈추곤 아랫배 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럽게 부엌에 앉아 식은 밥을 먹다가 눈치챈 임신. 당신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은 며느리에게 보내는 시선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식구만 늘린다는 소리인 것 같아 혼자 속만 끓이면서 시어머니 시중에 남편 시중에 어느 하루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보고 발 한번 쭉 뻗어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배는 자꾸 불러만 갑니다. 시래기 쭉으로 끼니를 겨우 잇던 어머니는 뱃속 아기에까지 양분을 나누느라 언제나 빈혈이었습니다. 홀몸이 아니라고 따로 먹을 것도 별반 없던 그때 어느 순간 엄습해오는 어지러움에 어머니는 길을 가다가 몇 번이고 쓰러지기 일쑤였고 다리는 퉁퉁 부어 걷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새끼 꼬는 일에서부터 뗄감 마련에 빨래에 바느질에 물먹은 솜처럼 고단한 몸을 끌며 없는 살림을 탓할 새도 없이 겨울을 낳고 피난을 따라 못 간 채 어느새 몸은 만삭 조금 전 집을 나설 때만 해도 괜찮을 듯 싶던 진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와 아파오는 아랫배를 싸잡듯이 집으로 급히 돌아와 방문턱을 기듯이 넘어섰는데 아기 낳을 준비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차디찬 방바닥에 엎드렸다 누웠다가는 겨우 문고리에 광목끈을 메어놓고 혼자서 힘을 쓰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래서 그때 아이 많이 낳은 집 문고리는 성할 날 없다는 소리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그쯤에서 끝났고 모두는 돌아왔을 때 아이 뵌 임산부는 혼자서 아파다가 아이를 낳고 그래서 갓난아기의 탯줄조차 직접 가위나 낫으로 끊어주는 것으로 알았던 그때 쌀 단마리 이상을 사례로 내놓아야 하는 산파는 있는 집에서나 부르던 특진 의사였습니다. 그전에는 쌀 한 가마 반 정도 그러니까 쌀 한 마리에 몇 원씩 했잖아요. 그래서는 10원을 받아도 아주 그게 어부됐습니다. 어떤 데는 가면은 기저귀 한 개가 없죠. 그러니까 방바닥에다 그냥 아이를 낳아놓으면은 애기도 쌓을 데가 없으면은 그 9번 아이 그 저걸이나 그런 데다가 아이를 쌓아놓고 참 신문 한 조각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정도 그런데 정말 아기는 다 내켜서 어른들 런닝구에라도 쌓아놓고 그렇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 끓일 미역도 쌀도 없으니까. 그래도 대부분 아이를 시어머니가 받아냈습니다. 아들이다 아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아들에게 외치는 시어머니 목소리에 산모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그즈음 시할머니는 조상 제사 모실 장손이 태어났다고 고추와 수치 외줄에 끼어있는 금주를 대문에 자랑스럽게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딸인 경우에는 시어머니는 의례히 그래도 순산이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지만 아쉬움을 가시지 못한 채 금줄조차 내걸기를 주저했고 산모는 누워있기도 염치가 없어 애 낳자마자 바람 쐬면 몸 상한다는 말에도 아랑곳 없이 산욕을 채 추스리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또다시 시작하곤 했습니다. 애 낳느라 지칠 대로 지친 아기 엄마는 온몸에 부기가 들었어도 물동이를 이다가 현기증에 쓰러지면은 깨지는 물동이처럼 몸도 이곳저곳 상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지금 50대 후반을 넘어선 우리 어머니들이 자꾸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저려온다고 호소하는 통증은 거의 모두 그때 부실했던 산후조리 탓 때문입니다. 부모가 반 팔자, 태어나는 아기의 팔자는 부모에게 절반 달렸다는 자조 섞인 이 말. 흰쌀밥에 미역국 한 그릇 차려주느라 몇 날의 지게품을 팔아야 했던 가난한 아버지는 늘어난 식구를 바라보며 지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이놈은 또 어떻게 키우나 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낳자마자 입을 베네 옷도 변변한 것이 없어 해질대로 해진 당신의 옷을 줄여 아기 입을 것을 만들었고 기저귀는 부잣집 아기들이나 차는 귀한 아기용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구호물자가 나돌던 그때 모리낭하니 비라기니 하는 외제 부녀들이 조금씩 나돌았지만은 웬만한 집에선 구할 엄두도 못 내 없는 집 아기는 그저 모유의 생명선을 댔었는데 그러나 그나마 제대로 못 먹던 산모에게서 젖이 고를 리 없어 아기 아버지는 보다 못해 신봉사처럼 젖동량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젖이 안 나오는 것이 안쓰러운 산모는 물이라도 많이 마시면은 젖이 나올까 턱없이 물을 마셔대곤 하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돌려다 보지도 않고 그냥 자꾸 일만 해라 그러고 이래서는 엎드려서 애를 쓰다 가서 혼자 들어가 구들에 가서 낳았는데 물 떠오라고 소를 지르는데 애는 낳아서 그냥 어떻게 혼자 뭐 이래 서서 낳았으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움켜 쥐고서 이래고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뭘 낳니 너 그래 아들 낳았다고 그러니까는 나설 가지 들어와서 태를 갈르느라 그랬는데 뭐 정신이 없고 육재고 이래다가선 했는데 또 삼 나가니까 나와서 물리라 그래고 뭐 빨래해라 그래고 빨래하고 나니 대부둥처럼 붓고 이래니 또 들어놓으면 들어놓았다고 야단하고 아기는 놔두면은 그냥 커가는 것으로 알고 지냈던 그 시절 아기가 젖을 뗄 때가 되면은 집안에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요즘이야 젖 없이도 아기를 쑥쑥 자라게 해준다는 이유식들이 이름도 다 못될 정도로 쏟아져 나오지만은 30년 전 그쯤에는 아기의 이유식은 고작 할머니 어머니가 씹어주는 밥 몇 술이었습니다. 입솔질조차 제대로 못하던 그때 위생이 어떠니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당신들은 굶더라도 그저 아기가 쉽게 먹고 소화도 잘 시키라고 밥을 잘근잘근 씹어 먹이는 데만 정신이 팔렸으나 씹을 때마다 나는 밤내를 참느라 어머니 당신들은 허기진 배를 더욱 세게 움켜잡고 밥물을 넘기지 않으려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때 할머니들은 의례의 보모 역할을 맡고 나서 지혜 깊은 내리사랑을 보였는데 장난감 구경도 하기 힘들었던 시절에 도리도리 짝짝꿍과 곤지곤지 잼잼이 목운동, 손운동이 돼서 아기 발육을 도와준다는 것을 모두는 뒤늦게야 깨닫곤 했습니다. 그러나 농번기가 닥쳐오면은 할머니 일손마저 아쉬워지기 마련이어서 아기 보는 것은 의례의 국민학교 다니는 큰아이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없고 학교 가는 일을 피할 수 없었고 제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때는 그저 부러워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렇게 봐줄 사람마저 없는 경우엔 아예 방 안에 혼자 놔두거나 아기를 업고서 밭일을 나가야 했던 그때 커다란 대소쿠리에 아이를 앉혀놓거나 밭두렁에 풀어놓아도 아이들은 그런 줄 알고 말없이 커갔는데 아이들 옷은 의례의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여서 아예 벌거숭이로 지내도 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랫도리를 아예 내놓고 지내는 아이들에게는 동네 개들이 간혹 경계의 대상이 되곤 해서 1962년 11월에 나온 어느 신문의 칼럼에서는 아이를 사나운 개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부모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얘기도 싣기도 했습니다. 방에 문 닫아 걸고 이제 일하러 나가고 또 그전에는 지금 어디 장판이나 흔해지 그전에 장판이 있어요. 자리 이제 다 떨어진 왕골 자리 이제 깔아놓고 그래 애를 놔두고 가면 애들이 이제 제멋대로 키워가지고 참 가시도 많이 들고 거기에 똥 싸서 뭉개고 뭐 경쟁했지요 뭐. 지금 참 이거 참 세월이 좋아서 이렇지. 그래 이제 그렇게 기르고 혼역도 주덜질이 했어요. 혼역도 옛날에야 뭐 혼역 시킨다고 들어앉았나이. 혼역하는 거 이제 방에 그냥 놔두면 주찌리 이제 나와서 놀다가 물도 먹고 찬물도 먹고 기침도 하고 뭐 별지 다 있지요 뭐. 세 국민에게
구호 양국이 지급되던 1961년 그때 나온 구호가 알맞게 나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농촌 곳곳에 보건소가 들어서 농촌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가족계획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됐고 육아상담도 해주었지만은 조상제사 모시고 대를 잇는 남아선호와 피임에 대한 무지는 좀처럼 줄어들질 않아 그때 인구 증가율은 2.5%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였는데 인구 문제는 점차 절박해지고 가족계획 이동상담차의 활동이 시작된 것도 그 무렵 불과 10년 안쪽의 일입니다. 알맞게 낳자는 가족계획 구호가 하나도 많다로 바뀐 오늘 그 30년쯤의 세월의 흐름은 반일하다가도 혼자만의 산고로 아이를 낳던 어머니들을 이제 임신한 딸내의 손을 잡고 스스럼 없이 산부인과를 찾게 만들었고 쌀 단말에 아기를 받아주던 산파의 자취도 점차 가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 낳을 때 진통도 몸이 약해 견디기 힘들다고 무통분만의 방법을 찾는 산모가 늘어나고 있고 딸 아들 구별 않고 한 아이만 가지려는 가정이 늘고 있는 요즘 부규다남 시집가는 딸 벽엔머리에 수놓아 주던 그 오랜 인습의 낱말도 이제는 고사전에나 남게 됐습니다. 우리 생활터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유아용품 코너니 아기용품 전문점에 기저귀감 구하기가 어려워 아랫도리를 내놓고 키웠다는 어머니 말이 옛날 얘기로만 들리고 어딜 가든 쌓여있는 분유와 이유식에 전 나오라고 한없이 물을 마시던 어머니도 못 먹어 영양실조라는 아기 모습도 찾아볼 수 없게 된 오늘 그리고 기르는데도 사회 모두의 관심이 쏟아져 불과 6, 7년 전에 비해 유아 교육률이 곱절 이상 높아졌고 또 걸핏하면 유괴다 옷 벗기는 탈의 사건이다 해서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 보호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는 오늘 이제는 머리에 흰눈을 이고 서서 삼남 사녀 오남 사녀 여덟 혹은 아홉 남매 낳고 키우느라 무릎이 쉬고 허리가 휘어진 어머니 당신들 고난의 육아기 속에는 젖 안 나와 슬픔 고이고 아이 잃고 젖 불어 슬픔의 샘을 이루던 이제는 쭈그려진 당신의 가슴과 이빠진 잇몸새로 밥을 곱씹어 우리들 입에 넣어주고 변이 안 나와 우리의 엉덩이를 핥아주던 당신의 입은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품어서도 그리워지는 고향입니다. 아, 그래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라는 노랫말을 만든 우리들의 국보 무예 양주동의 늙은 얼굴에서 흘러나오던 진자리 마른 자리 그 늙은 소년의 노래가 다시 듣고 싶은 밤입니다.